서울시가 올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조례를 제정해 단속 대상이 됐는데요. 서대문구에서도 다음 달부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보행로 횡단보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 보행길에 나선 시민들의 눈살을 종종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에서만 14개 업체, 5만 5천여 대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현재까지 도봉구 등 6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단속에 들어갑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좀 자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보행에 이제 통행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를. 우선 차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에서 10m 이내에 주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됩니다. 또 점자 블록이나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가 보행 불편을 겪는 곳도 견인 조치 대상입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민원 접수 후 3시간이 지나도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구가 견인하게 됩니다. 견인된 킥보드 업체에는 대당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